이번 시간에는요, 멀티툴의 블런트 노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앞에 놓인 세 제품은 저의 블런트 노즈 멀티툴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멀티툴을 이 플라이어를 봤을 때이 니들로즈 또는 롱로즈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블런트 노즈라는 거는 이 플라이어의 이 앞부분이 뭉툭한 제품들을 블런트 노즈라고 하고요. 반대로 플라이어 앞부분이 끝이 뾰족한, 예, 바늘처럼 뾰족한 이러한 제품들을 니들로우즈 플라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제품처럼 뭉툭한 거는 블런트 노즈 플라이어, 그리고 앞부분이 뾰족한 이러한 제품들을 니들로우즈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롱로즈, 예, 그렇게들 부르는데, 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다 뒤져보진 않았는데, 저의 뭐 100개가 넘는 멀티툴 중에서, 블런트 노즈는 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세개 정도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렇듯,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굉장히 귀하고, 멀티툴 제조사들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을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매도 잘안 되기 때문에 블런트 노즈 제품들이 굉장히 싸요. 제가 볼땐이 플라이어가 두껍기 때문에 자재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인 가격은 MP600 시리즈도 이 블런트 노즈 제품 한 가지, 블런트 노즈는 요 제품밖에 없는데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MP600 시리즈 중에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격이 싼 제품이 이 블런트 노즈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느끼시는 거 없나요? 블런트 노즈 제품들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의 특징은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제품들의 특징은 모두 다 이러한 돌출형 플라이어를 갖고 있다는 점, 플라이어를 접을 수 없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예, 플라이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블런트 노즈 플라이어를 가진 제품들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MP600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슬라이드식이라 들어가지만은 돌출형 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갖고 싶어도 제품 자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요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블런트 노즈 제품들의 필요한 그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니들로우즈보다 이 플라이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굉장히 뭉툭하고 뾰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거, 이런 작은 구슬이나 이런 거를 집을 때, 제가 아까 이걸 하다가 자서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예, 이런 걸 집을 때한 번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앞이 뭉툭해서 면적도 넓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이런 구슬도 블런트 노즈는 손쉽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니들로즈 같은 경우에는 잡히긴 잡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예, 이렇게 폭이 좁다 보니까 아까 블런트 노즈보다는 잡기가 좀, 잡는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이 틀리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블런트 노즈 제품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블런트 노즈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예전 저의 마이라이프 그 영상 보시면은 블런트 노즈 이 제품 사용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용접을 한다 그랬을 때, 용접할 때 물론 대부분 저도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데, 굉장히 작은 것들을 할때 불똥이 튀고 하면은 굉장히 화상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이 이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용접시에 이렇게
자재와 이렇게 제품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튼튼합니다. 예, 흔들거리지 않고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이 유리하고요. 니들로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똑같은 작업을 할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격이 있을 수 있고요. 얇다 보니까 예,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잡는 쪽으로 안정감이 좀 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블런트 노즈들은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들도 있는데요. 블런트 노즈는 이게 뭉툭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구멍에 있는 무슨 작업들을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플라이어 앞이 크다 보니까 내가 뭐를 짚거나 작업해야 하는 그런 대상물들이 플라이어가 너무 굽다 보니까 이런 작은 구멍 같은 데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 같은 데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제품들이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예, 내가 작업하는 그 대상물이 이렇게 작은 구멍에서도 보이고요. 예민하고 미세한 작업에는 이런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제품들이 좋다는 점, 예, 그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이렇게 좀 틀린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블런트 노즈 제품들을 별로 선호를 안 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는요, 이게 멀티툴들이다 보니까 그 원인은, 레더맨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더맨의 예전 초창기 PST라든지, 맨 처음 원조 멀티툴들이 다 이렇게 플라이어를 이렇게 니들로우즈로 생산을 했어요. 지금도 차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니들로우즈지만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관점인데요. 뭐제 말씀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제 추측으로는 이 니들로우즈 제품들을 제조사들마다 다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니들로우즈로 거의 생산되는 데는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 니들로우즈 이 제품들, 흔하고 흔한 이 니들로우즈 제품들이 멀티툴로서 적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툴을 이렇게 접었을 때 먼저 플라이어를 살펴보면은 이게 플라이어의 두께인데요. 점점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삼각뿔 형태로 이렇게 가는데요.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끝에선 이렇게 얇아지죠. 예, 원래 플라이어의 두께는 요 두께입니다. 그런데 이 툴을 넣었을 때 니들로우즈 플라이어 제품들은 툴을 이렇게 접어서 플라이어를 접어서 넣었을 때 여기 끝에 이렇게 양쪽으로 공간들이 생기죠. 예, 요렇게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께만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두께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이거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의, 툴들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제품은 레더맨 리바구요. 전통적인 클래식 모델인데, 인사이드 오픈 툴 방식인데요. 이렇게 플라이어를 접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이 얇죠. 뾰족한 니들로우즈 제품입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양 사이드로 큰 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 옆으로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양 끝으로 여기에는 예, 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레이티드 나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 공간을 통해서 플라이어가 전체 이 두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는 작은 툴들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플라이어가 들어가고 요양 사이드로 공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요 플라이어가 니들로우즈는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 공간을 다른 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여러 가지 작은 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 제품이,
요즘 관리를 안 했더니 뻑뻑해갖고, 예, 이런 다른 툴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험하게 써서 현장에서,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만큼 여기도 공간이 남죠. 그리고 밑에는 작은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툴을 이렇게 앉힐 수가 있어요. 예. 작은 툴 위로 플라이어를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겹쳐지는 부분, 플라이어, 니들로우즈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은 이러한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송곳도 있고 뭐 이런 툴들이 있는데요. 이 가생이 말고 속에 들어가 있는 툴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송곳이 니들로우즈 부분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송곳은 그냥 앉혀집니다. 여기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툴을 넣었을 때 여기가 이 니들로우즈 부분이라 지금 이렇게 경사가 져서 깎여서 그렇고요. 그래서 툴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공간이 없어요. 이 양끝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툴을 이렇게 길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길지요. 이거랑 이렇게 겹쳐질 정도로 툴이 긴데, 예, 플라이어 끝부분보다 요만큼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블런트 노즈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이 두께가 이쪽하고 같다 보니까 툴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예, 툴을 길게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막혀갖고 툴을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이렇게 버터플라이어 형식으로 접을 수가 없다는 점, 플라이어를. 그래서 왜 그러냐면 툴 길이가 짧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막혀서 이 작은 툴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면요. 이 툴을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툴이 과연 어디에 쓸데도 없겠지만은 그런 툴을 만들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멀티툴 업체들이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또 접는 제품이 저한테는 없지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블런트 노즈 이 제품들은 모두 이렇게 돌출형 플라이어를 갖고 있다는 점, 접을 수 없습니다. 예, 이 MP600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접지만은 여기에는 플라이어가 이 툴하고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요 공간으로 지금 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툴하고 전혀 간섭을 받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 방식. 하지만 이것도 버터플라이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제작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블런트 노즈 제품들은 다 이렇게 돌출형 플라이어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이제 플라이어를 빅토리녹스 스위스 툴 같은 경우에 앞이 좀 많이 뭉툭합니다. 매뉴얼에는 뭐 니들로우즈고 블런트 노즈고 표기가 안돼 있고요. 그냥 플라이어라고 돼 있는데 많이 뭉툭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빅토리녹스 제품들이 블런트 노즈다 그러시는데 이거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블런트 노즈도 아니고 니들 노즈도 아닙니다. 어중간한 상태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블런트 노즈가 아니냐? 이 두께가 가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멀티툴에 비해서는 앞이 좀 뭉툭하지만은 블런트 노즈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더맨 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레더맨의 아까 차지나 이런 제품들보다 이게 조금 더 뭉툭해요. 앞부분이. 예, 이렇게 여긴 좀 가늘죠. 얇고. 근데 이건 조금 약간 뭉툭한데 이 제품도 블런트 노즈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레더맨 랩의 그 설명서에 보시면은 니들 노즈 플라이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께가
이만큼 유지되다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렇게 얇아지는데요. 레더맨 레브는 뭐 매뉴얼 있으신 분 확인해 보시면 금방 거기에 보시면 아실 건데, 니들로우즈 플라이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예. 그래서, 블런트 노즐왕 니들로우즈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플라이어의 이 부분, 중심부와 끝부분의 두께가 일치하다 하면은 그 제품은 블런트 노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멀티툴의 블런트 노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